욥이라는 사람은 아주 나이스한 사람입니다.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욥과 같이 나이스한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경제적 여유, 자식의 성공, 사회적 인정, 보기 좋은 신앙인의 삶을 꿈꿉니다. 이렇게 욥과 같이 나이스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구질구질하지 않고 세상적인 풍성함으로 인한 나이스한 삶을 원합니다. 우리가 나이스한 것을 원하지만 나이스한 것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나이스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것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것을 넘어 나이스한 것을 넘어 위대한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욥기서를 보게 되면 서론에서 잃어버렸던 것을 결론에 가서 다시 되찾게 됩니다. 잃어버린 소유 목록들이 복구되어 다시 두 배가 되었습니다. 욥이 처음에는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결이, 암나귀 500마리였는데 다시 돌려받을 때 정확히 두 배를 받게 됩니다. 양이 1만 4천이고 낙타가 6천이고 소가 1,000결이고 암나귀가 1,000마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도 예전처럼 10명을 다시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녀는 두 배가 되진 않았지만 딸들이 무척 예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은 이전보다도 자식들로 인한 자랑거리가 더 생겼습니다. 전에 자식들보다 더 잘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자식들로 인해 갑절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욥은 서론에서보다 결론 부분에서 밝아진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갑절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욥의 기쁨의 근거는 하나님의 회복과 임재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서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그는 영혼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회복과 임재로 인해 기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스한 삶을 원합니다. 하지만 나이스한 것은 위험합니다. 세상적인 갑절의 축복으로 기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위대한 삶인 것입니다.